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훈제TV입니다. 이천수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이명웅. 팬심 고백의 최고 시청률 6.2%라는 소식이죠. 23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살림한 남자들 시즌 2, 보통 줄여 살림남이라고 하죠. 시청률이 전국 기준 4.8%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천수가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 투어에 나선 가운데 이명웅에 대한 팬심을 밝히는 장면이 6.2%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이천수는 집에 동시에 찾아온 양가 어머니와 함께 효도 투어를 떠났고요. 운전하던 이천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노래라며 이명웅 노래를 플레이했습니다. 이어 이명웅 씨가 축구를 너무 사랑한다. 축구인들도 난리 난 가수라며 팬심을 고백했고요. 장모 배경자에서 또한 동조하며 나도 이명웅 팬 노래를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했다는 소식이죠. 이때 이천수의 어머니이자 가수 박혜아 여사는 엄마 노래도 좀 좋아해라라고 말해 이천수를 당황케 했습니다. 이어 차 안에서 본인의 노래를 직접 흥얼거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천수표 효도 투어는 2002년 월드컵 대표 응원거리였던 광화문에서 시작됐고 더위를 피해 잠시 쉬는 시간 외국인 팬이 이천수를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이천수는 여전한 월드클래스 인기를 증명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팬이 다가와 사진 촬영을 부탁했고 이천수는 퀴즈를 맞추면 상품으로 사진 촬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수는 스페인 리그 1호 진출자를 비롯해 베스트 드레서상 수상까지 자신의 이력을 줄줄 외우며 퀴즈를 가장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팬은 들을수록 헷갈린다면서도 이천수 선수라고 정답을 맞춰 모두를 폭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천수는 팬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살림남 매주 토요일 KBS ETV 밤 9시 25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이명웅 가수 사랑해 주시고, 살림남 프로그램도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